자, 이제 외부 효과를 좀 보겠습니다. 지금 계속 시장 실패를 하고 있죠.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정부 개입이라는 나무를 그리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라는 나무를 그리고 있는데 왜 개입하느냐에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이미 진작에 끝났어요. 더 이상의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요. 근데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장 실패의 원인에 다시 이제 네 가지로 갈라지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앞에서 공공재 불안전 시장 비대칭 정보. 자, 이런 것들은 중요도가 요거보다는 좀 낮다 그랬죠. 아까 비대칭 정보의 도덕 역선택은 말씀드렸고요. 도덕적 해이라는 것도 정보가 비대칭적이기 때문에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도 시험에 출제는 안 되는데 한번 들어만 보십시오. 정보가 비대칭적이라는 건 한쪽은 아는데 다른 쪽은 모른다 이런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 고정급을 받는 그 직장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고정급. 고정급을 받는 직장의 경우 상급자가 볼 때에는 열심히 하는 척 하다가 안 보면 대충대충 할 수도 있죠. 그래도 고정급 월급은 나오니까. 자, 그런 게 바로 도덕적이에요. 이런 건 이제 그 직장인과 고용인과 피고용인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고요. 다른 여러 가지 많이 나타납니다. 뭐 국민과 공무원 사이, 또 국회의원 사이, 뭐 이런 관계에서도 저놈들이 가서 하는 게 어떤 건지 잘 몰라. 지네들은 알아. 그러니까 지네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고정급을 줄 때는 그런 행동을 하면 도덕적 해이라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행동을 하면은 그 회사 입장에서는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못하겠죠. 그래서 나온 대책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고정급을 주는 게 아니라 성과급을 주죠. 성과급. 성과급을 주면 지가 한 만큼 가져가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굳이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 감시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지가 알아서 가져가는 거니까. 자, 아무튼 이런 현상들이 나오면은 자원이 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도 정부가 이제 개입을 해서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해요, 이때는. 이때는 정보 유통이 원활하게 하고, 자, 중고 자동차 시장에서는 자동차 이력제도 있죠. 자동차 이력제도 해가지고 이렇게 보험 처리한 내역을 떼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카센터에서 이렇게 수리 받았으면은 보험 처리했으면 그 보험 내역을 떼볼 수 있거든요. 그럼 이 차가 얼마나 자주 뭐 어떤 내용을 수리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드러난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고차 시장이 조금은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이런 측면인데 이제 외부 효과가 훨씬 중요하니까. 자, 여기서 외부라는 거는 시장 내부 외부 할 때 그 외부예요. 시장 내부에서는 수요자 공급자에 의해서 거래를 해요. 거래를 하면서 대가를 주거나 받습니다. 근데 요 외부라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받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외부 현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의도하지 않는 손해나 이익을 끼치면서도 그 대가를 지불하거나 지불 받지 못하는 현상을 이제 외부 현상 하는데, 여기는 이제 정의 외부가 있고 부의 외부가 있습니다. 정의 외부는 의도하지 않는 이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거고, 제가 11월 달 수업할 때는 양봉업자하고 과수원업자 말씀드렸나요? 양봉업자하고 과수원업자. 자, 이 둘 사이에서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양봉업자는 자신의 꿀을 생산하기 위해서 산에 벌통을 갖다 놓지만 인근에 있는 과수원의 생산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가를 받는 것은 없다는 거죠. 대가를 받는 게 없다는 것 때문에 이제 외부 효과 이렇게 하는 거죠.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는 거죠. 의도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고요. 그 과수원업자는 양봉업자의 거래 상대방이에요. 거래 상대방인 것은 아니에요. 거래 상대방인 것은 아니죠. 제3자입니다.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는 편익을 주면서 대가를 받는 게 없다라는 점에서 정의 외부 이렇게 하는데요. 사실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다양하게 정의 외부는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생태공원이 조성돼요. 그러면은 인근에 정의 외부를 발생시키죠. 또는 국립서울대가 이전을 한대요. 그러면은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뭐라고 할까요? 서로 오라고 하겠죠. 또 뭐 무슨 영재학교가 어디 들어선대요.
그럼 또 서로 오라고 하겠죠.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발생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정의 외부를 발생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있다는 거죠. 정의 외부.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양봉업자가 과수원업자한테 대가를 받는 것이 없죠. 대가를 받는 것이 없으니까 굳이 일부러 갖다 놓으려고 하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꿀 생산에 차이가 없다면 일부러 그쪽으로 갖다 놓을 이유는 없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 경제적으로 볼 때는 이 사회 전체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 사회 전체를 하나로 본다면 어차피 그 사람의 노동력도 자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쪽으로 갖다 놓느냐 저쪽으로 갖다 놓느냐 자신의 꿀 생산은 차이가 없어도 과일 생산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죠. 과일 생산이 더 많이 이루어질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노동력이라도 과수원에 갖다 놓는 게 더 나은 거죠. 그게 자원을 효율적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대가를 받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갖다 놓는 순간 더 많이 생산될 수 있는 과일 생산 기회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소 생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효율이라는 거예요. 노동이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주로 보조를 하는 거죠. 보조. 보조를 해서 그 과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은 10만 원을 줄 테니까 그 기왕이면 그쪽으로 갖다 놔라. 이러면은 이제 더 많이 생산될 기회를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게 정부가 개입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식으로 개입하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부의 외부 효과는 시멘트 공장과 이웃 주민들 간의 관계에서 시멘트 공장에서 분진을 날리면 이웃들의 의료비나 세탁비 이런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그 비용에 대해서 시멘트 공장이 지불하냐 이 말이에요. 지불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의도하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는 거예요? 의도하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방, 거래 상대방인 것은 아니에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면서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시멘트 공장 입장에서는 자신의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해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시멘트 생산할 때 어떻게 해요? 막 생산해버리는 거죠. 과다 생산하는 거죠. 또는 과잉 생산하는 거예요. 자, 이러면은 시장에 맡겨놓으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에요. 쓸데없이 자원이 이쪽으로 너무 많이 투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때는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야 되죠. 규제를 해서 어떻게, 적당한 양만큼 생산되도록 하는 거죠. 너무 많이 생산되니까. 뭐 공예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세금 같은 거. 자, 이런 게 다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날 때 주로 어떤 이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가 하면은 핀피 이런 게 나타나요. 핀피 또는 여기 님비 현상. 님비는 들어보셨죠? 님비는 여기 any not이에요. not 안 된다 이 뜻이 안 된다. in my backyard예요. backyard는 뒤뜰이에요. 여기는 피는 please예요. 와주세요 이런 거죠. 와주세요. in my front yard예요. 이거 앞들 front 있잖아. front 호텔 front 같은. 앞들에 와주세요 이런 뜻이고 내 뒤뜰에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정의 외부든 부의 외부든 이렇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자원 배분이 좀 더 효율적이 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정의 외부나 부의 외부는 생산 과정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뭔가를 생산할 때 나타나는 건데 소비 과정에서도 정의 외부나 부의 외부 나타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소비 과정에서 우리가 물건을 사용하고 함부로 버리는 거, 쓰레기 투기, 그죠? 그럼 다른 사람들이 불쾌감을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나요? 지금 함부로 쓰레기 투기하면 다 이제 처벌하죠. 사실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다 처벌 대상이에요. 근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그 단속을 못하니까 그렇지. 다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과태료를 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길거리 가면서 담배 피우는 거, 그죠? 길거리 가면서 담배 피우는 뒤따라가는 사람 계속 따라하면서 저거 맡아야 되잖아요. 혹시 여기 담배 피시나요? 안 피시나요? 피십니까? 안 피시나요? 여기 담배 피시는 분이 안 계시네. 알 수 없지. 여자라고 해서 안 피는 건 아니니까. 아무튼 담배 피는데 저도 예전에 담배 피웠어요. 피웠는데 지금 한 5년 넘었나? 끊은 지가. 이제 5년 넘으니까 이제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나요. 생각은 안 나는데 그래도 담배 연기가 그렇게 싫지는 않아요. 아직은 위험해요. 아무튼 그런 이제 소비 과정에서도 부의 외부 효과가 나타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소비 과정에서 정의 외부도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 제가 꽃다발을 이쁘게 하나를 안고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 보고 다 이뻐하잖아요. 편익을 느끼죠. 그리고 향기, 향긋한 향기가 나름 참 좋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볼 때마다 100원씩 받고 싶어요. 편익을 느끼잖아. 편익을 느끼면은 100원씩 받으면 자 이게 뭘 뜻하니. 그렇게 해도 다른 사람들한테 편익을 줘도 대가를 받는 게 있다 없다. 받는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 집 정원을 이쁘게 꾸미거나 또는 집을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고 이렇게 늘 깨끗하게 유지하는 이런 고급 주택가에서는 정리의 외부를 발생시킨다 보면 돼요. 그리고 달동네 허름한 주택 막 팽개치고 방귀하고 내버려 두고 문 다 문짝 다 쓰러져 가고 안에 들어가면은 애들 본도 마시고 술 마시고 이런 이런 현상들은 뭐예요? 부의 외부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의 외부 부의 부.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시장 실패 수정까지 이제 잔가지까지 다 이제 한 거예요. 뭐가 끝난 거예요? 정부 개입이라는 주제가 끝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교재를 보시면은 183쪽에 개설은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 있죠. 여기 이제 시장 실패 수정과 사회적 목표 달성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왜 개입하느냐에서 그죠? 시장 실패 수정은 경제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고요.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정치적 기능 또는 정책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사회적 목표 달성은 더 이상 내용이 없다고요. 사회적 목표 달성하는 건 주로 이제 형평성 더 이상 내용이 없는데 뭐를 더 살펴봐야 된다고요? 시장 실패에 대해서 더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에 의해서 시장 실패란 자원배분 기능을 담당한 시장기구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지 못하는 현상하고요. 또 거시적으로 보면 경기가 과열과 침체를 반복하는 것도 시장 실패라고 할 수 있어요. 경기 변동이죠. 경기 변동. 그 경기 변동도 일종의 뭐라고 보면 돼요? 시장 실패. 경기가 변동하는 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경기가 변동하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안정적인 게 좋은 겁니다. 경기가 이렇게 막 올라가잖아요. 이게 올라가면 좋을 것 같지만 이게 너무 과열 양상을 보일 때는 그때는 인플레가 걱정이 돼요. 그게 적당히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많이 과열되면 이게 인플레가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살짝 올라가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안정적인 거거든요. 또 떨어지더라도 너무 떨어져 버리면은 실업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들쭉날쭉 이렇게 변동하는 거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에요. 안정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써요. 너무 과열돼 있을 때는 좀 찬물을 끼얹어야 되고요. 너무 침체돼 있을 때는 좀 불도 지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들쭉날쭉한 거를 완만하게 이렇게 변동하도록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이제 시장 실패라고 볼 수 있으니까. 자, 다음에 이제 시장 실패 원인 이제 넘어가시면 184쪽에 외부 효과 나오죠. 이게 이제 내용이 제일 많다고요. 그 외부 효과의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봐주시고 B를 보세요. B. 시장 내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 아니라 시장 외부에서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에 외부 효과라고 해요. 외부 효과가 시장 내에서 대가를 주고 받게 되는 경우에는 내부화된다 그래요. 대가를 주고 받으니까. 저희 팔촌 형님이 혹시 저기 양봉업자로 말씀드렸었나요? 11월 12월 달에. 저희 팔촌 형님이 양봉을 해요. 양봉을 이제 하는데 몇십 년을 한 거죠. 필요하신 분은 주문해도 돼요. 진짜로. 근데 그 양봉을 하시는데 그 제가 이제 경제학 책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양봉업자와 가수업자 사이에 정예외부 발생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 형님한테 그 가수원 옆에 갖다 놓으면은 그 주인이 뭐 사과라도 한 박스 주나 했더니만 그렇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그 가수원 주인이 와서 산대요. 벌통을. 벌통 한 통을 산대요. 그렇죠. 그렇게 해가지고 가수원에 꽃피처에 갖다 놓는데요. 갖다 놓는데 그러니까 돈을 준 거죠. 돈을 준 거예요. 돈을 주고 벌통을 사서 과수원에 갖다 놓는데요. 제가 그 여쭤봤을 당시에 15만 원인가 그랬어요. 벌통 한 통에. 그렇게 해가지고 갖다 놓고 그 꽃필 철이 한 철이잖아요. 그럼 그 철이 지나면 이제 계속 그 과수원 주인이 벌통 갖고 있으면 벌 죽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벌통을 다시 형님한테 갖다 준대요. 관리해달라고. 안 그러면 죽어버리니까. 관리해달라고 갖다 주고 관리비로 그 벌통에서 나오는 꿀을 형님이 갖는 거예요. 관리비로.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그 과수원에 또 갖다 주면 되는 거지. 꽃필 차례. 다시 또 갖다 놓고. 그,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계속 그냥 사실은 1년 12달 중에 꼭 꽃필철만 그 과수원에 있는 거고 나머지는 계속 그 팔촌님이 갖고 있는 거죠. 그 꿀도 다 팔촌님이 갖는 거고. 그 소리는 매달, 매년 꽃필철에만 갖다 놓는 대가로 15만원 받은 건 하고 똑같은 거죠. 물론 나중에 이제 그 벌통을 뭐 어떻게 하더라도. 아무튼 요거는 대가를 주고 받았잖아요. 대가를 주고 받았으면은 외부 현상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건 내부화가 된 거죠. 내부화가. 시장에서 거래가 됐으니까. 됐잖아요. 이게 거래된 것이 내부화된 거예요. 자, 이게 정부가 개입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자, 여기서 질문이 들어갈 수 있어요. 외부 현상 또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정부가 반드시 개입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해요.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스스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대체로는 개입해야 되겠지만 반드시 개입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다음에 이제 나머지 됐고요. 자, 다음에 정의 외부에서는 A, B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C는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오른쪽에. 오른쪽 페이지 그래프 있죠. 그래프 그리는 건 나중에 해놓으세요. 그러니까 니은의 C는 나중에 해놓으시고 디귿의 A, B 있죠. 디귿의 A, B는 설명을 드렸어요. 아까 이거 적정량보다 많이 생산된다, 적게 생산된다. 근데 C, D는 또 그래프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그리는 건 일단은 남겨놓으세요. 아시겠죠? 예, 그래프 그리는 건 남겨놓으시고 나중에 해놓으세요. CD는. 자,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표를 보시면은 정의 외부, 부의 외부 있죠. 자, 정의 외부, 부의 외부에서 정의 외부는 예, 그 이제 설명은 다 드렸는데 그 부등식 있죠, 부등식. 중간에 부등식 있죠. 부등식은 나중에 해놓으세요. 부등식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제 예, 지금 단계에서는 1, 2월 기본 과정에서는 하기엔 좀 그렇고요. 그 그래프도 나중에 하시면 돼요. 넘어가시고요. 다음에 이제 그 외부 효과에 대한 대책 있죠. 예, 대책을 조금은 이제 말씀은 드렸는데 이게 C에 좀 어려운 게 있어서 그 대책에 C에 좀 어렵거든요. 이거는 예, 아직 출제가 된 적은 없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예, 일단은 이것도 나중에 하세요. 예, 다음에 이제 187쪽에 공공재해 있죠. 자, 공공재해는 아까 비배제성 말씀드렸죠. 공공재해 첫 번째 줄에 있죠. 비배제성. 그 다음에 바로 밑에 줄에 뭐가 있어요? 무임승차 문제. 비배제성 무임승차 문제가 나타나고요. 예, 그리고 그 둘째 줄 끝에 가면은 과소 생산되는 비효율 이렇게 있죠.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줄 중간에 이어서 그 비경합성 있죠. 예, 비경합성으로 인해서 무슨 소비예요? 공동소비라는 특징이 있죠. 자, 이런 특징들 좀 체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나머지 동그라미 3번에 불안전 시장, 아까 독과점이 특히 문제라 그랬죠. 불안전 시장에는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독과점이 문제다. 그리고 니은의 규모의 경제는 일단 나중에 하시면 돼요. 지금은 놔두시고요.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다음에 비대칭 정보, 불안전 정보, 아까는 역선택, 도덕적 해이 이런 말씀 드렸죠. 이것도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근데 뭐는 출제됐는가 하면은 비대칭 정보, 정보의 비대칭 또는 불안전성으로 인해 시장 실패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출제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구체적으로 역선택 도덕적 행위는 출제가 된 적은 없어도 비대칭 정보 또는 불안전 정보는 뭐의 원인이다? 시장 실패 원인이다. 이건 알아두셔야 된다고요. 다음에 이제 정부의 시장 개입 수단. 자, 아까 직접적 개입, 간접적 개입했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필요성의 여기가 끝났잖아요. 예, 그 아까 사회적 목표 했으니까 여기가 끝났다는 거는 이제 여기가 끝난 거죠. 그럼 여기 끝났으면 이제 어떻게 개입하느냐? 직접 개입하느냐? 간접 개입하느냐? 그 항목들 있죠. 예, 의의를 봐주시고 장단점 직접적 개입 수단까지. 네, 내용이 많지는 않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예, 거기서 이제 1, 2, 3, 4번 항목들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예, 다만 5번은 나중에라고 해 두세요. 직접적 개입 수단에 다섯 가지 있죠. 동그라미 1, 2, 3, 4, 5번.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5번은 나중에. 아직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어요. 예, 난이도가 조금 높아요. 다음에 이제 간접적 개입 밑으로 내려가시고요.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 이렇게 돼 있죠. 맨 밑에. 189쪽 맨 밑에.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 이렇게 돼 있죠. 예,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공급 자체는 누구한테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시장에 맡기겠다는 얘기죠. 그게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의 틀을 유지하고요. 그러면서 각종 금융, 조세 등의 지원, 보조 또는 부담금 이런 단어들 구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됐고요. 넘어가시고요. 토지 이용 규제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돼요. 지역지구제나 등등 건축규제 등등 있는데 요거는 여기서 출제된 게 아니라 토지정책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이제 정부 기획 그린 거예요. 이제 몇 개 빼고는 이제 거의 다 이제 그린 거예요. 이제 토지정책은 그냥 이런 세 가지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지역지구제하고 이제 개발권 양도제, 토지비축제도 뭐 이런 것들이에요. 요거는 이제 비중이 제일 낮아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주택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정부 개입이건 좀 비중이 낮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일단 토지정책은 지역지구제가 이제 제일 많이 언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요걸 이제 개론에서는 지역 지구제 그래요. 공법에서 언급되죠. 공법에서는 이제 주로 법령을 묻는데, 개론에서도 법령을 묻기도 해요. 근데 개론에서 법령 묻는데, 이거, 개론에서 공법에서 하는 만큼 깊게 들어가지는 않죠. 그런 정도 아니고요. 그냥 개론에서는 주로, 이 경제적인 측면에 많이 초점을 맞춰요. 그래서 지역 지구제에 이제 이렇게 기억하세요. 지역지구제의 목적, 그 다음에 효과, 문제점, 대책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데 대체로 이 정부 정책이라는 게 어디에 개입하는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시장에 개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시장에 개입하면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치겠죠.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수요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효과에서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요 공급 얘기를 해야 되는데 다른 데서는 다 수요 공급 얘기가 중요해요. 당연히 이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근데 이 지역 지구제에서는 이게 효과가 중요도가 낮아요. 난이도는 높고. 그러니까 일단 패스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나머지가 더 중요해요. 특히 이 목적이 시험에 엄청 많이 나왔어요. 목적. 이 지역 지구제가 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해서 여기는 주거 지역, 여기는 상업 지역, 공제 구역을 나누는 거 아니에요? 나누는 이유가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해?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농업용, 목축용 이게 뒤죽박죽으로 사용하면은 서로 좋지 않은 그 난개발이죠. 공법에서 난개발 나오나요? 그 난개발이 결혼해서 뭘까요?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종합적으로 이 수능 시험에도 왜 여러 분야의 그걸 통합해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거. 공법에서 난개발이라 하는 게 여기 지금 부의 외부라고 해요. 부의 외부. 맞아, 아니에요? 아니면 말고요. 아니, 난개발이 이게 서로 안 좋은 거라고 이게 뒤죽박죽 되는 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야 돼. 정리정돈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난개발이 결혼해서 뭐라고요? 부의 외부라고요. 그것 때문에 지역지구제 시행하는 거지. 맞나요? 그러니까 이 목적이 뭐라고요? 부의 외부적은 부의 외부적은. 그래서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고요? 효율적으로. 자, 부의 외부 제거하거나 감소시키거나 방지하는 것은 시장 실패 수정이에요? 아니면은 사회적 목표 달성이에요? 시장 실패 수정. 조금 전에 외부 효과는 시장 실패 원인이었잖아요. 외공불비. 외공불비라는 측면에서 개입하는 것은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거라고요. 그럼 시장 실패를 수정하는 것은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겠다는 거예요? 효율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거죠. 토지라는 걸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하는 게 지역지구제 아니에요. 자, 근데 그 과정에서 효율성하고 형평성은 서로 상충합니다.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는 형평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또 형평성을 높이다 보면은 효율성을 해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나타나요. 지역 간 형평성 문제예요. 그럼 이 지역은 개발이 허용되고 저 지역은 개발을 규제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나요? 주변에 도시 주변에 개발 제한 구역 있죠?
그 개발을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발 제한국을 왜 지정하는 거예요? 개발지원국 혹시 공법에서 나왔나요? 왜 지정해요? 무질산, 확산방지. 결혼에서도 나와요. 결혼에서도 스프롤 현상을. 도시가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현상을 스프롤이라 그래요. 스프롤. 도시에서 무질서하게 확산되는 거. 그러면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해? 기회가 그린벨트 해야 되겠죠? 맞나요? 예,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세요? 별로 이제 기력이 다 어제 했어요? 당 떨어진 것 같아요. 당 공급하세요 빨리. 당 공급. 예. 그게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며 국가안전부장으로 국방부 장관 요청에 의해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는 거죠. 개발 제한구역은 국장이 하는 거죠. 국장이 하는 거예요. 예, 그게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국방상의 이유 때문에 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요청에 의해서 지정하는 거고 지정권자는 국장이죠. 또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도시민의 생활 환경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세 가지, 세 가지. 도시의 무질서한 이 스프롤 방지. 이게 가장 큰 이유죠. 예,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녹지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에는 녹지 지역도 있지만, 예, 그 바깥에 이렇게 녹지 공간을 또 설정을 해서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공익을 위해서 개발이 제한돼요. 개발 제한 구역의 토지 소유자들은 공익을 위해서 제한이 되면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우리나라의 전국의 어떤 토지든 제한되는 지역의 토지는 보상이 없어요. 보상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 개발권 양도제라는 것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직성 문제가 있어요. 경직성 문제는 이게 경직적이라는 게 뭐예요? 어떤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해야 되는 거. 근데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하지 않으면 경직적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넓은 지역을 너무 과잉 지정해서 똑같이 적용해버리면은 지역별 특성이 사라지게 되겠죠. 맞나요? 그거는 획일적인 지정이에요. 획일적인 지정. 옛날에 25년 전에는 지방자치제가 없었죠. 옛날에 지방자치제 없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방자치제가 있어서 제가 어릴 때 봤던 그런 거하고는 좀 개선이 됐는데 지금은 건폐율 배웠나요? 55665798887 이런 식으로 배웠나요? 그게 다 배웠어요? 다 외웠나요? 외웠어요? 안 했어요? 예? 네? 제가 가르쳐 드렸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 있어요? 556657, 그게 맥시멈으로 돼 있고,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지 않나요? 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고요. 법에서 정해놓은 그거는 한도고 그 한도 범위 내에서 구체적으로는 조례로 정하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지역에 따라 조례로 좀 더 낮게 지정한 지역도 있을 테고 조금 더 높게 지정한 지역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별로 다시 살펴봐야 돼요. 지역별로. 근데 옛날에는 조례가 없었잖아요. 그럼 전국의 전용 주거지역은 건폐율이 다 똑같이 지역별로 차이가 없이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는 경직적이란 말이에요. 그죠? 획일적인 지정. 근데 지금은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지역별로 달리 정할 수가 있죠. 그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들이 이제 있단 말이에요. 지금은 조례도 그 중에 하나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뭐 결혼 체결은 이런 얘기는 안 나오지만 조례도 그런 것 중에 하나고, 예? 그 경직성 문제에 대해서 또 상황 변화에 따라 또 신축적으로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뭐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렇게 할 때는 뭐 건폐율, 뭐 용적률 몇 프로 했지만 그럼 시대가 자꾸 변하고 이렇게 상황이 변하면 거기에 따라 좀 달리 적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과거에는 그게 없었는데 이제는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나온단 말이에요.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역으로 지정되면은 여기는 용적률이나 건폐율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좀 더 완화시켜 주죠. 그런 게 뭐예요? 지금 상황이 지금 좀 변했다 이 말이잖아요. 처음에 그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지정했던 거와는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그 상황에 따라 다시 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이렇게 따로 구역을 지정해서 또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이런 것도 있지 않나요? 입지 규제를 최소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요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그 최소 구역으로 지정하니까 조금 더 규제를 최소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또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우리나라에 공법에 도입된 지 15년 안 돼요. 요거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은 5년 안 돼야지. 지금 뭐 이거는 실질적으로 안 하는 거니까. 근데 취지는 뭐겠어요? 취지는 이 취지가 지금 뭔가를 규제를 이렇게 최소화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이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라 볼 수 있죠. 또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있어요. 이거는 옛날에도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부터도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도 이런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에요. 용적률을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개공지 들어보셨어요? 공개공지.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공지를 공개공지라 그래요. 공지는 배우셨죠? 개론에서도. 공지는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이 공지인데 뭐 백화점이나 대형 할인점 같은 데 가면은 그 이제 정문 앞에 그 뭐 조경 같은 것도 해놓고 이렇게 벤치 같은 것도 해놓고 사람들이 쉴 수 있도록 일반인들한테 제공하는 공지를 공개 공지라 그래요. 건물 짓고 남겨놓은 땅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게 뭐라고 이게? 공지. 이게 단독주택일 때는 여기에 뭐를 쳐요? 울타리를 치잖아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울타리 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열려있죠, 이게. 열려있는데 그만큼 이제 건물을 덜 짓는 거예요. 건폐율을 덜 사용한다고요. 대신 위로. 위로 더 올릴 수 있도록 해준다고요. 예, 공개공지를 더 많이 제공하면 위로 더 올려준다고요. 또는 녹지 공간을 더 확충하면은 위로 더 높이 짓게 해주는 거예요. 용적률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준다고요. 또는 우수조를 설치해도 용적률을 더 올려줘요. 이런 것들은 그 상황에 맞게끔 하는 거 아니에요. 대체로 뭐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근데 지역 간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개발권 양도제는 아직 도입되지 않았어요. 이 개발권 양도제는 미국에서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지정이 됐다고 해요.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개발이 제한된 지역이 있고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개발이 가능한 지역은 이렇게 건물을 짓도록 허용을 해요. 예를 들어 허용하더라도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다. 그럼 여기도 4층까지만 지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는 거예요. 권리를 똑같이 대신 여기에다 짓지는 못해요. 여기에다 짓지는 못하고 여기에 토지 소유자들이 자신한테 있는 권리보다 더 지으려면 뭐를 사가지고 가야 돼요. 개발권이라는 권리를 사가지고 가야 더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 권리를 파는 거죠. 대신 뭐를 받는 거예요? 대가를 받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은 정부 재정 지출이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보상받는 효과가 있겠죠. 요게 이제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권은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뭐만 파는 거예요? 개발권만 파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아이디어 상으로는 괜찮다는 거죠. 정부 돈 안 들지, 또 이거 정부가 개입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여기서 정부가 개입한다는 거는 살지 팔지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도 시행하는 거하고 살지 팔지 의사결정하는 거는 다른 거예요. 전세 제도 또는 담보 제도 이런 걸 시행하고 있죠. 근데 전세 놓을까 말까, 저당 설정할까 말까,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주인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발권 주는 거는 정부가 줘도 개발권을 팔지 안 팔지 결정하는 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그 주인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굳이 정부가 뭐 사라 마라 이런 말을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제도만 시행하면은 시장에서 형성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 개발권을 많이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개발권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 개발권 찾는 사람이 줄어들면 개발권 가격은 내려가는 거고, 그런 식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실제로 이걸 제도를 시행한다면은 이 개발권이 어디서 거래되겠어요? 중개사무소에서. 그러니까 이 더 지으려는 사람이 이제 중개사무소 가서 혹시 개발권 나온 거 있나요? 물어보는 거지. 그럼 개발권 나온 거 있다면은 뭐 좀 이렇게 또 중개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개발권 양도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이게 시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등기부를 뗐을 때, 이거 등기부를 뗐을 때 개발권이 총 몇 개 층이 있는데 몇 개 층은 팔려 나갔고 아직 몇 개 남아 있고 이런 게 등기부에 표시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적 제도가 아직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평면적이니까. 그러니까 이걸 도입하기 위해서는 TDR만 해서 안 되고 지적 제도가 다 바뀌어야 돼요. 지적 제도가, 등기 제도가 다 바뀌어야 돼.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등기부 뗐을 때, 토지 대장 뗐을 때 이게 다 표시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TDR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와도 아직 도입은 잘 안 되고 시험에만 자꾸 나오는 거죠. 시험에만 한 서너 번, 10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자, 그런 거예요. 자, 이제 교재를 좀 보시고요. 자, 191쪽이 이제 지역 지구제인데, 목적은 이제 중요하니까, 이건 꼭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여기 동그라미 3번 조심해야 돼요. 토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현 세대와 후 세대 간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게 뭔 소리요? 지역 간 형평성과는 달라요. 지역 간에는 서로 형평성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데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됩니다. 이거는 지금 세대와 다음 세대예요.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 지금 세대가 토지라는 자원을 너무 무분별하게 써버리면 어떡해요?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토지의 양이 줄겠죠. 그러니까 지금 세대가 토지라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다음 세대가 쓸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지겠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함부로 의사결정하면 안 돼요. 사실은 이 공간은 지금 현재 우리가 잠깐 동안 빌려 쓰는 거죠. 앞으로 100년 이내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은 다 사라질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땅, 거의 대부분 100살 넘게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깐나내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100년 이내에 주인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잠깐 빌려 쓰는 거라고 생각해야죠. 우리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땅에 수천 년간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미 있었던 거고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가 우리가 또 사용하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 세대가 자원을 너무 무분별하게 사용하면 다음 세대가 쓸 여지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는 사람들이 의사결정들을 잘 해야 되죠. 정치인들 뽑을 때 잘 뽑아야 돼요. 의사결정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국민연금 함부로 적게 내고 많이 돌려달라 이런 거, 이거는 굉장히 이거는 거의 도둑심보죠. 그러면은 누가 힘든지 아십니까? 후손이 힘든, 후손이. 지금 적게 내고 많이 받겠다는 얘기는 결국 적자란 얘기예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적자면은 그걸 메꾸려면 정부는 국채를 발행해야 돼요. 국채를 발행해. 2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한다, 예를 들어. 그럼 20년 만기 국채를 발행하면은 일단 돈을 끌어다 와서 이렇게 뭐 연금 줄 수는 있어요. 근데 20년 만기 국채다, 그러면은 20년 후에는 갚아야죠. 갚을 때는 뭘 거둬서 갚아야 돼요? 세금 거둬서 갚아야죠. 근데 그때는 나는 줄 거 없는데 누가 세금 내야 돼요? 후손이 세금 내죠. 후손이 다음 세대가 세금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함부로 재정 적자를 이렇게 시키면 안 돼요. 나중에 결국 파산되겠죠. 그래봤자 뭐 1억년까지도 살지도 못하고 인류가 멸망할 건데 뭐 그래봐야 뭐 또 한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함부로 의사결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세대 간 형평성은 개선되는 겁니다.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도 자, 그 3번을 조심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랬죠. 지역지구 효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난이도 높고. 그래서 넘어가셔서 괄호 3번으로 바로 가십시오. 지역지구제 문제점에서 형평성 문제, 사전적 독점 문제, 경직성 문제 이렇게 돼 있죠. 괄호 3번에 괄호 속에 형평성 문제, 사전적 독점 문제 있잖아요. 그 두 개는 같은 거예요. 형평성 문제와 사전적 독점 문제는 같은 거예요. 그게 1번, 2번이에요. 1번, 2번은 같은 예, 그러고 보시면 돼요. 3번, 4번, 5번은 경직성 문제. 3번, 4번, 5번은 경직성 문제인데,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이거 말씀드렸어요. 이런 거. 예, 근데 1번, 2번에서 사전적 독점,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 이런 말 있죠. 사전적 독점과 사후적 독점, 이렇게. 이 말은 뭔 말인가? 어떤 지역을 개발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여기 땅값 올라가겠죠? 자, 땅값 올라가서 다른 사람보다 초과 이익을 얻거나 개발 이익을 얻는 사람은 이미 이전에 땅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얻는 거 아니에요? 이미 땅값이 올라간 후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사후적 독점자라 그래요. 이 사람은 이미 땅값이 올라간 상태에서 대가를 지불하고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한테 그런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발생한다고요? 사전적 독점자에게 개발 이익이 발생한다 이런 말이에요. 예,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전적 독점이다, 사후적 독점이다. 사전적 독점이 이제 이런 문제가 나타나는 거죠. 예, 나머지 3, 4, 5번은 뭐 경제성 문제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역지구제 문제점에 대한 대책에서 개발권 양도제 나오고 있죠. 자, TDR. 이 TDR이 개발권 양도제인데요. 양도제인데, 개발권 양도제. 이게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에서요. TDR 하는 게 오른쪽 페이지 예제에 개발권 양도제 영어 있죠. 영어 속에 단어가 Transferable Development Right 이렇게 되어 있죠. 그 TDR이 TDR. Transfer가 뭐예요? Transfer. Transfer는 옮겨 타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Transform이 뭐예요? Trans가 이제 바꾸는 변환하다, 전환하다 그런 Trans가 그런 뜻이거든요. 우리 그 220V, 110V 할 때 도란스라고 하죠. 도란스. 도란스가 트랜스를 그냥 그 일본식 발음이라고 봐야 되겠죠. 도란스. 예, 들어보셨죠? 예, 어른들이 그렇게 말하죠. 도란스. 요즘은 그런 말 많이 안 쓰는데 어른들은 옛날에 많이 썼었죠. 그 일본 말이죠. 일본 말 어릴 때 저는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예, 도시락을 뺀더라 그러고. 그죠? 예, 저 손톱깎이를 스미끼리. 스미끼리라고. 또 저거를 서랍을 빼다지. 예, 다음에 바지를 스봉이라고 그러고, 웃돌이 우악기 그러고, 그러지 않나요? 생각 많이 나죠? 예, 또 뭐 있죠? 예? 담아내기. 담아내기. 이런, 예, 사실 그런 거, 지금 많이 순화됐죠, 사실은. 예, 많이 순화된 편입니다. 아무튼. 자, 그런, transferable, 그, 옮겨 탈 수 있는 이런 뜻이에요. 옮겨 탈 수 있는, 옮길 수 있는, 이전할 수 있는 development right가 개발권이라는 거야. development right. 자, 그래서 이전 가능한 개발권 이건데 이제 형평성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 얘기하죠. 자, 그 기억은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데 자, 니은을 보시면 맨 밑에 줄이죠. 맨 밑에 줄. 개발권과 소유권을 어떻게 해요? 분리하죠. 분리. 개발권과 소유권을 분리 이런 말 있죠. 지금 여기 개발권은 팔 수 있지만 소유권은 그대로 둘 수 있는 거죠. 뭐만 따로 파는 거예요? 개발권만 파는 거죠. 그래서 개발권 상실로 인한 우발 손실을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됐죠. 자, 그 시장기구를 통해서 이렇게. 그 시장기구를 통해서 요 말이 이제 정부가 개입한다는 소리 안 한다는 소리예요. 안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사고 살지 팔지는 누구 마음이다. 그 소유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발 손실 시장기구를 통해서 다른 곳의 개발권과 결부된 우발 이익으로 보상함으로써 공사익 조화의 원리를 도모한다. 공익과 사익이 조화롭게 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다음에 디귿을 보면은 단점에 그 몇째 줄이죠?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인가요? 과밀 및 혼잡이라는 단어 있죠? 과밀 및 혼잡.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쪽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이전해서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못 지으니까.
그럼 이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과밀 지역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이제 기반시설이라는 게 용량이 있는데 자꾸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과밀, 혼잡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단락 있죠. 두 번째 단락에서는 첫 번째 줄, 두 번째 단락 첫 번째 줄에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 요거 있나요? 두 번째 단락의 첫 번째 줄.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에 의존. 됐습니까? 단점의 두 번째 단락입니다. 문단, 두 번째 문단. 찾으셨어요? 개발 가능 지역의 집가 상승 요거. 자, 이게 뭔 소린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이 사람들이 건물을 이렇게 지으려고 할 때 땅값이 싸면은 땅을 사서 이렇게 옆으로 넓히는 게 낫겠어요? 위로 올리는 게 낫겠어요? 땅값이 싸면 옆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땅값이 싸다면. 그럼 땅값이 싸면은 이 개발권이 거래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아니 개발권 양도제를 만들어 놨는데 거래가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면은 거래가 되도록 하려면은 저 땅값이 어떻게 되도록 해야 돼요? 땅값이 비싸야지. 그죠? 땅값이 비싸 이걸 이거 땅 사기보다는 개발권 사오겠죠. 그럼 정부가 뭘 해야 돼요? 땅값을 자꾸 올려놔야죠. 이게 정부가 할 짓은 아니라는 거죠. 딜레마예요, 딜레마. 정부가 이 집가 상승을 부추겨야 되니까 이런 이제 딜레마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장점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단점도 있다는 거죠.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그런 단점도 있다. 자, 넘어가시면은 계획 단위 개발 보상 지역제 있죠. 동그라미 2번, 3번. 요거는 계획 단위 개발 보상 지역제, 요거는 경직성 문제에 대한 대책이에요. 그 계획 단위 개발 있죠. 계획 단위 개발이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거. 지구 단위 계획고요. 뭐 입지 규제 최소고요. 그러니까 필지별 개발이 아닌 지역별 개발이 되는 거죠. 요거를 개론에서는 계획 단위 개발이다 이렇게. 계획 단위가 뭐예요? 계획 단위가 입지 규제 최소구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이렇게 계획 단위로 개발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보상 지역제, 요거는 용적률 인센티브 제도예요. 이건 아까 말씀드렸죠. 용적률 인센티브, 공개 공지, 뭐 녹지 공간 이럴 때. 자,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다음에 이제 토지 비축 제도는 아까 이제 TD하고 토지 비축 제도는 아까 직접적 개입이라 그랬죠. 요건 직접적 개입이 앞에 다시 돌아가시면 있어요. 직접적 개입에 다시 돌아가시면은 그 189쪽이 있어요. 189쪽에 창고 박스가 있죠. 예, 거기 토지 은행 제도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토지 은행 제도 니은을 보시면은 설치 및 운영에 누가 하고 있어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하고 있죠. 예, 그래서 토지 은행을 설치하고 이렇게. 그다음에 비축 대상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뭐고 하나는 뭐예요? 공공개발용과 수급조절용 이렇게 돼 있죠. 공공개발용의 경우에는 그 공공의 동그라미를 치면은요, 공공의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비축수단 C로 내려가셔서 공공개발용 토지는 협의매수, 수용, 선매매수, 청구 여러 가지 있잖아요. 수용의 동그라미 치세요. 공공하고 수용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공개발용은 뭐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수용이 가능해. 강제취득이 가능해. 강제취득이. 근데 수급조절용은 어떻습니까? 그런 수용이 없죠.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단점 세 가지씩 있죠. 장점에 A에 개인에 의한 무계획적인 토지 이용을 막을 수 있다. 그거는 옆에다가 계획적 이용 이렇게 하면 계획적 이용. 미리 갖고 있으니까 이제 계획적 이용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짤막짤막하게 기억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계획적 이용 이렇게. 그다음에 미개발지를 미리 싼값에 매수하여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다. 이건 어떻게 하면 돼요? 개발이익 환수. 이것만 밑줄 그어놓으면 되죠. 개발이익 환수. 이렇게 짤막짤막하게 기억해야 쉬울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고요? 첫 번째는 계획적 이용. 두 번째는 개발이익 환수. 세 번째는 저렴하게 적시공급. 이렇게 저렴하게 적시공급.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미리 쌀 때 사두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들이죠. 미리 쌀 때 사두기 때문에. 그다음에 단점은 뭐예요? 막대한 토지 매입 비용이에요. 이게 비축을 한다고 할 때는 한두 필지만 하는 게 아니죠. 막대한 양을 비축하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고요.
다음에 B에서는 맨 끝에 불법 점유예요. B에서는 불법 점유. 왜 이 불법 점유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지금 당장 필요한 것으로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사용할 때까지 뭐를 해야 돼요? 관리를 해야 되죠. 근데 관리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서울에 서초구인가 강남구인가 거기 비닐 하우스촌 있잖아요. 비닐 하우스 단지. 해마다 그 불나고 하는 데 있잖아요. 강남에 있어요. 그 막 이 불 조금만 불씨만 붙어버리면 그냥 확 퍼지죠. 거기가 꽃 같은 거 키우는 그런 비닐 하우스가 아니고 사람 사는 비닐 하우스예요. 사람 사는 비닐 하우스. 사람 사는 비닐 하우스인데 거기가 시우지예요. 시우지. 시우지라고요. 국유지 말고 서울 시우지. 그게 이제 관리가 제대로 안 되니까 집 없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사는 거죠. 사유지 같았으면 그거 살게 했겠습니까? 관리가 잘 안 되니까 이게 시우지에 그렇게 불법 점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작 나중에 필요할 때 사용하려고 비축은 해놨는데 그렇게 불법 점유를 하고 있으면은 나중에 나가주세요 하면은 나가겠어요? 안 나갔죠.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불법 점유가 있으면. 그런 단점이 있고. 자, 이게 직접 개입이었어요? 간접 개입이었어요? 토지 비축 제도가. 직접 개입이잖아요. 토지 비축 제도 수요자로 참여하는 거 아닌가요? 정부가 큰 손이에요? 작은 손이에요? 큰 손이 시장에 들어왔어요. 가격이 어떻게 해요? 들쑥들쑥 그러겠죠. 한두 필지 비축하는 게 아니라 막대한 양을 비축하니까. 멀쩡하던 토지 가격을 올려놓을 수 있죠. 예, 바로 그런 문제예요. 투기를 조정, 투기를 조정. 투기를 조정. 그러니까 그렇게 간단간단하게 기억하시라고요. 막대한 비용, 불법 점유, 투기, 조장 이런 식으로 짤막짤막하게 기억하면 된다고요. 또 계획적 이용, 또 개발이익 환수 또는 저렴하게 적시 공급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자, 이 정도면 되겠고요. 이거 시행한 지 한 10년 됐어요, 이제 우리나라. 요거는 이제 시행한 지 한 10년 됐고요. 자, 요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94쪽, 195쪽, 196쪽 상단까지 있는 거는 이거는 10분의 1이에요. 10분의 1. 그러니까, 요런 정도로 하고 이제 주택정책으로 들어가면 돼요. 됐죠? 좀 쉬고 주택정책까지.